1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양수 K에 대하여 곡선 이것과 X축, Y축 및 직선 XK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 등의 부피가 N7일 때 K값을 구하라. 이 문제는 Y축과 X축이 있는데 여기에 X는 K라는 직선과 이 곡선 얘를 밑면으로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잘랐대. 부피 구하려면 단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돼? 적분해야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K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야.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네. 0부터 K까지 정사각형 단면 지역은 가로곡과의 세로가 되겠지. 그러면 2에 X 더하기 1분의 루트가 사라지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치환적분으로 볼수 있겠지? 부분적분은 적분과 미분하기 편한 걸로 따져보면 되는데 치환적분은 미분한 게 나온 걸 따져보면 돼. 어떤 걸 치환해줄까? 얘는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보자. 미분하면 2x dx는 dt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x의 이렇게 범위도 t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은 0 넣으면 t가 뭐가 돼? 2가 되고 k를 넣으면 2k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면은 밑에가 t가 되고 위에 ex dx는 이렇게 dt로 바꿔줘야 될 거야. 이거는 이렇게 ln t를 미분하게 되겠네. 그래서 2에 2k 플러스 1을 넣으면 될 거야. 자, 넣어보자.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ln에 이렇게 2k 플러스 1에서 ln에 2를 빼니까 얘가 ln 7이 나왔대. 정리하면 2분의 2의 k 플러스 1은 7 되니까 결국 이 k는 13이 되겠네. k는 ln 13이라고 하면 답이 되겠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